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프로젝트 다시봄 시리즈 사회를 맡은 이재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김포문화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총 3팀의 공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도 좀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견뎌주시는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께 김포문화재단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봄 시리즈 이렇게 무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포아트홀의 상주예술단체 가운데 네 번째 팀 마지막 공연입니다. 예술하우스의 봄타령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술하우스는 예술, 아트와 하우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다원 예술단체입니다. 오늘은 다섯 편의 작품을 감상하시게 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다시봄 시리즈 예술하우스의 봄타령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 너로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을 네 어깨에다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느니라. 속에 내가 덤쑥 안고 너울 춤을 추랴. 이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아마도 내 사랑아, 아마도 내 사랑아, 아마도 내 사랑아.
찬 기운이 새어들어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온 세상 눈에 덮여 있어도 뱃살 속에도 너희
내가 따라든다. 뱅가 잡대가 따라든다.
새가 따라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네, 맑고 고운 새소리가 제 귓속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비상부터 희망의 세타령까지 총 다섯 편의 공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은 우리 국민의 문화적 권리입니다. 김포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김포문화재단이 마련한 다시봄 시리즈 이렇게 오늘까지 김포아토리의 상주예술단체 네 팀의 공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포문화재단을 검색하시면 다시봄 시리즈와 더불어서 요즘 핫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시민 안방복면가요제와 함께 다양한 문화재단의 컨텐츠를 여러분께서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다음에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상주예술단체 네 팀의 공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시자 김포시장님이신 정하영 시장님 잠깐 화면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시장님도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된 지 100일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에 사회적 거리에 참여해 주시고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K-방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덕분입니다. 김포 시민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